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자입니다. 장은 끝났어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지금 코스피 1.81% 정도 빠졌어요. 많이 빠졌죠. 많이 빠져가지고 2290.00, 2300이 깨졌습니다. 2300이 깨졌고 코스닥은 729.36, 2.93%. 와, 많이 빠졌네요. 코스닥 729.36으로 마무리 졌습니다. 코스피 보니까 개인들이 4311 정도 매수했는데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은 거의 이제 매도를 했죠.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했어요. 2509억 정도. 오늘 삼성전자 보니까 100원 정도 올랐어요. 100원 전자. 이 폭락장에서 100원 올랐습니다. 다행입니다. LG전자 오늘 5.73% 떡락을 했네요. 보니까 하이닉스도 2.91% 급락을 했습니다. 삼바 1.91% 빠졌고, LG화학 3.5% 급락, SDI 3.02 급락, 우선주 0.3% 빠지고, 현대차 1.5% 빠지고, 네이버는 1.9% 올랐어요. 네이버 오늘 선방했습니다. 기아는 2.02% 정도 빠졌습니다. 카카오 0.4% 빠지고, 셀트리온 0.89% 빠졌습니다. 하여튼 많이 빠졌어요. 오늘 쭉쭉 빠집니다. 쭉쭉. 응? 참 시원하게 빠지네요. 또 이런 것도 보게 되네요. 또 코스닥은 개인들이 2,800억 정도 매수했고요. 기관이 366억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3,073억이나 매도를 했어요. 오른 종목은 HLB가 1.5% 오르고 상위 종목들 많이 빠졌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.38% 빠졌는데.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떡락을 했네요. 6.3%.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또 1등과 2등이 바뀌었어요. 바뀌었고 LNF 7.7% 거의 급락을 했고요. 카카오 게임즈 2.5%, 펄어비스 2.9%, 에코프로 4.2%, 셀트리온 제약 3.07%, JYP 0.99%, 알테오젠 4.7%.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. 요즘 뭐 끝장나네요. 완전 많이 빠집니다.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보면서 야, 참 투자라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끼는 그런 하루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상해 종합 3094.92 0.45% 정도 빠지고 있고 홍콩 항셍 0.57% 정도 빠지고 있어요. 오늘은 일본은 쉬는 날입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지표는 어떤가? 1410.50, 환율이 1410.50이에요. 4.5원이나 올랐습니다. 달러 인덱스 111.38, 0.03% 좀 올렸고,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3.707, 그리고 3.707입니다. 3.707. 한국은 4.11이네요. 보니까. 모든 지표들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. 안 좋아. 선물 지수라도 조금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갈 텐데,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새벽에 잠시 봤는데, 미국 종목들도 지금 처참하죠? 보니까 뭐, TSMC도 뭐, 1.5%나 빠지고, AMD 거의 한 5% 정도 빠지고, 지금 반도체 섹터가 안 좋지 않습니까?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.8%나 빠져가지고, 썩 좋지가 않아요. 여기에 보면 엔비디아가 5.2%나 빠졌어요. 125달러. 거의 뭐, 바닥 기는 것 같네, 보니까. 퀄컴도 0.7% 빠지고 지금 인텔도 1.4% 다 빠졌어요. 지금 보니까 처참합니다. 처참해. AMD가 진짜 많이 빠졌네요.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반도체 섹터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고요. 우리의 삼성전자는 54,500원 그래도 기적적인 200원 오를 뻔했는데 결국은 100원 전자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마침 외인들이 93만 주 정도 사줬어요. 개인들이 찔끔 사고 오늘 기관들이 또 겁나게 파네요. 100만 주 팔았습니다. 100만 주. 기관 애들이 좀 오를 듯하면 팔아치우고 자꾸 고춧가루 부리네. 고춧가루를 확 뿌려가지고 좀 힘들게 하는데 그동안 외인들이 계속 팔다가 뭐 5처럼 오랜만에 사주네요. 보니까. 어제도 팔고 엊그제도 팔고 계속 팔다가 오늘 금요일 날은 좀 사줬습니다. 모건 스탠리들이 한 102만 주 정도 샀네요. 102만 주 샀고 JP 29만 주 정도 약 30만 주 가지고 샀어요. CL이 7만 3천 정도 매도를 했고요.
그래서 오늘은 모건 애들하고 JP 모건 애들이 좀 샀네요, 보니까. 사줘가지고,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. 공매도는 29만 3천주 정도 나왔네요, 보니까. 공매도 꾸준하네. 공매도도 꾸준합니다. 진짜 오랜만에 보는, 상승이네요, 보니까. 우선주는 어떠냐? 아유, 우선주도 뭐 마찬가지야, 지금. 안 좋아. 오만전자를 좀 회복을 못하고 있어. 오만전자 회복 못하고 있고, 막판에 또 빼내 보니까, 한 100원 정도 빼는 것 같습니다. 49,700원. 5만원 밑에서는 호가 단위가 100원씩 아니에요. 100원이 아니고 50원 단위에요. 50원씩 오르락 내리가니까 좀 답답한 건 있네요. 5만원 이상에서는 이제 100원 단위로 호가가 뛰는데, 그리고 5만원 밑에서는 50원 단위로 뜁니다. 그래서 벌써 49,700원. 0.3% 빠졌고, 오늘 아침에 5만 2,000원까지 갔었어요. 다시 또 회복할까 했는데, 역시나, 뭐, 내려갈 수밖에 없지. 응? 미국장이 저렇고, 반도체 섹터가 안 좋은데, 오를 리가 없어. 오를 리가 없어. 결국은 빠졌습니다. 49,700원. 외국인들이 21만 8,000주. 신나게 매도합니다. 계속 매도죠. 어제도 매도, 엊그제도 매도, 계속 매도입니다, 지금. 왜 이렇게 우선주를 매도하지? 우선주 나쁘지 않는데. 이상하게 지금 우선주를 계속 털어내고 있어. 털어내고 있고, 우리 개미들이 우선주를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. 벌써 우선주, 배당 수익률이 2.91%야, 2.91. 거의 이제 3% 육박합니다. 은행금리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갑니다. 지금 보니까 저축은행 완전. 야, 49,700원. 49,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, 조금만 기다렸다가 사도 괜찮고, 아니면은 조금씩 모아도 괜찮고, 다음 주가 이제 신나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주좀 빠지면은 배당 받아야지, 배당. 배당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꾸주선물을 할것 같아요. UBS 10만 주 정도 나왔죠. CL 2만, 모건스탠리 11,000주 정도 나왔고, 또 CL이 16만 주 매도, 메릴린치 5만 6천 매도, 다이와 2만 매도. 그래서 CL, 메릴, 다이와 애들이 좀 매도를 했어요.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, 결국은,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안 좋아요, 상황이. 너무 안 좋다. 계속 빠지고, 지금 뭐, 침체 공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,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, 그렇습니다. 벌써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야, 블랙 프라이데이. 코스피 2300 깨지고, 뭐, 좋은 게 하나도 없네. 응? LG 엔솔도 깨지고, 도대체,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? 보니까. 좋은 게 없어요. 없어.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한 발짝 물러나도 괜찮고, 여러분들 살려면 조금씩만 사세요. 일단은 한주 동안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고, 또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남은 시간에는 불금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불금, 불금을, 불금을 만끽하십시오. 만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오후에 봬요.